자, 오늘 X6를 시집 보내는 날. 으쌰! 목적지는 경주. 아, 보내려니까 아쉽다. 일하러 가야지. 일해야지. 와우, 10원은 팁이야. 차랑 같이 샀어. 이게 차량에 같이 상승된 거야. 10원 차가 안 가. 이 다 밟은 거야. 간다 간다. 주행 거리는 142,112km. 그리고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이 맞나? 벤츠 CLS. 보시다시피 차량이 혼자서 자기 발로 운행을 못할 정도의 상태고, 요거는 엔진이 3.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요 카바를 벗겨보면 갈매기라고 해죠. 이 갈매기. 요거 갈매기 에어필터가 들어가 있는 엔진이에요. 저도 이제 어떤 게 고장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여기서 누유가 지금 있는 걸로 봐서는 뭔가를 탈부착을 하고 제대로 조립을 안 해서 출고를 한 것 같은데. 내가 할 일이 늘어났는데. 요 갈매기에서 여지없이 새네. 얘는 원래 갈매기 요 부위가 항상 오히려 새더라고요. 고압펌프에서 새나 봐. 여기 다 젖었네. 이거 펌프 기름 잘 새는 엔진인데 여기 젖었고 이쪽도 흥건해. 고압펌프를 만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작업하면서? 뭘 했어. DME를 바꿨대. 근데 바꿨더니 DME는 고쳐졌으나 엔진이 고장 났대. 뭔 소리야 그게. 씨. 에어플로우 센서가 고장이 나면 이걸 통째로 바꾸는데 이게 거의 한 150, 200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부품값이. 아, 내 인생에 벤츠가 있을지 몰랐네. 아, 원래 한번 샀었구나. 벤츠 탔었지 예전에. 내 인생에 벤츠가 또 있을지 몰랐는데. 느낌이 쎄하다. 쟤 덩어리가 있네. 쇠가루가 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밥을 먹고 갈까? 자, 요 벤츠는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정비샵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이거 벤츠 CLS350인데 엔진이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분한테 이제 수리 견적을 말씀드렸더니 포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입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차량의 상태를 봤고, 차량의 상태가 그때 당시에 이쪽 한쪽 실린더가 다 불이 안 붙는 진단 코드를 확인했어요. 일단 뜯어봐야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견적이 나오진 않는 상태고, 고민을 하시다가 다른 업소에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 매장에서 진단을 했을 때 엔진 컴퓨터의 문제라고 진단을 받고 확실하다. 그래서 250만원이면 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의뢰를 했는데, 엔진 컴퓨터를 고치고 나서 엔진 컴퓨터는 고쳐졌는데 엔진이 이상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매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차주분께서는 증상이 어차피 잡힌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는 돈만 더 들어갔으니까 저한테 매입을 하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매입을 했고, 가기 전에 상태에서는 제가 오일이 누유되는 걸 전혀 보지는 못했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오일이 누유가 되네요. 일단은 요 갈매기 쌀을 한번 뜯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갈매기라고 표현하는 요 에어필터, 갈매기가 이렇게 나르는 그런 형태. 에어플로우 센서가 요 갈매기거든요. 요거 먼저 뜯고 한번 여기 육안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점검을 좀 해볼게요.
조여져 있지도 않아? 여기 찢어졌구나. 여기도 찢어졌고, 요거만 따로 나오지, 이거? 이거 바꿔야 되고. 토보는 뭐, 쏘쏘우. 이 블루바이 요 라인도 요거 바꿔줘야겠다. 이게 상태가 오일에 쩔어가지고. 예, 밑에 스월플랩 쪽에 오일이 좀 묻어 있는데, 여기서 떨어졌나봐, 터보 요 라인에서. 4, 5, 6에 연소 실화가 인식되었습니다. 4, 5, 6번이 들어와 있는데, 보자. 4, 5, 6번. 4, 5, 6번이 저쪽이 맞잖아. 1, 2, 3, 4, 5, 6. 그러니까 이쪽 지금 실린더 한쪽이 완전히 안 터지고 있는 상태라, 이 로컨 커버를 지금 바로 뜯을 수 있을까?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에어클리너 통부터 먼저 한번 뜯어보자고. 코드가 뜨는 거는 뜨는 거고, 나는 이 캠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드웨어적인 고장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4, 5, 6번만 3개만 엔진이 고장 난다는 게 좀 불가능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게 V형 기관이니까 4, 5, 6번만을 가리킨다고 하면 캠샤프트의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걸 먼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떼야 될 게 좀 많아요. 모르겠어. 그냥 한번 이상한 표정 지어봤어. 뭔가 원인이 나온 것처럼. 헐, 박살났네. 박살났어. 여기도 없고 박살나고. 이게 박살났다는 건 타이밍이 넘었다는 얘긴데? 타이밍을 확인해 봐야겠구나. 다 박살났어. 이거 꺼내볼까? 얘가 박살났다는 거는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캠샤프트가 돌았든, 캠샤프트가 돌 수 있나? 캠샤프트가 돌아버리면 차주도 돌아버리는데. 아, 라임 지렸다, 그치? 타이밍이 안 넘고 이렇게 한쪽 실린더 쪽이 다 박살이 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박살이 났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밸브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일단 타이밍을 먼저 확인하고, 타이밍이 넘었다면 헤드까지 내려야 되는 거고, 안 넘었다고 하면 얘가 내구성이 약해서 깨진 거일 수도 있죠. 근데 내구성이 약해서 깨져도 한쪽 실린더에 전체가 다 깨진다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고, 밸브도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면 헤드 내려야죠, 엔진 내려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쪽 캠샤프트가 부러졌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로크암발이 부러졌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게, 로크암발은 보통 하나가 부러져요. 하나나 두 개나 부러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두 개가 부러졌다라고 하면 해당 실린더만 불이 안 붙어야 되는데, 이쪽 실린더가 전체적으로 불이 안 붙었다는 거는 한쪽이 타이밍이 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어쨌든 처음 봤을 때 타이밍이 넘든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는데, 아마 그 다음 간 작업장에서는 기계적인 이슈를 발견을 못하고 먼저 소프트웨어적인 것부터 찾았었나 봐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깨졌기 때문에 이쪽 실린더가 분사를 안 한 거니까, 요거를
타이밍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 처음에 타이밍을 자꾸 의심을 하려다가 못했던 이유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고장 코드를 띄워야 돼요. 그냥 코드만 보고서 아 타이밍이 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이밍 코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타이밍 코드가 없을만 하네. 캠 앵글 센서가 이쪽이 없어. 그러니까 타이밍을 위해서 감지할 수가 없는 구조고 감지할 수 없으니까 타이밍이 넘어도 진단 계상에 경고등을 띄울 수 없는 구조. 캠이 돌아간 건지 타이밍만 돌아간 건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매뉴얼을 먼저 봐야 돼. 이거 타이밍 쪽을. 이게 박살 났다는 거는 분명히 타이밍이 넘었을 거야, 이거. 안 넘고서 이렇게 박살 날 수가 없거든. 아마 내가 봤을 때 이 상태로 시동을 계속 걸으니까 처음보다 더 심하게 부셔지고 저쪽은 안 부셔졌을까? 지금 이쪽만 연소불량 나온 거였잖아. 네. 그러면 이쪽만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타이밍 체인 구조를 한번 보자고 이거. 타이밍 자료를 뽑았는데 여기 마킹 맞추고 여기 점 맞추고 그럼 맞는 거라는데 캠의 양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기아랑 캠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 놀아서?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맞으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캠의 양정까지 확인을 해봐야 돼. 일단 원인은 나왔으니까 엔진이 박살난 건 아니야. 어쨌든 네. 메달을 먹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색깔은 이거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엔진 오일 양도 되게 많거든. 많은 이유가 이 전 작업자가 보충을 한 건지 아니면 뭐 DPF나 그런 데가 문제가 있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펌프가 안으로 샜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 만약에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 그냥 얘가 내구성이 떨어져서 깨진 거잖아. 그렇다면 헤드를 안 내려도 돼. 만약에 타이밍이 돌아갔다. 돌아갔으면 밸브를 때려서 이게 깨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깨진 원인이 밸브를 때려서 깨진 건지 혼자서 깨진 건지에 따라서 헤드를 내려야 될지 그냥 작업을 해도 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 뭐 디젤차들 보면 타이밍 넘어가고 하면 체인만 갈아주고 아 다행히 멀쩡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밸브 무조건 휘어요. 무조건 휘고 휘는데도 불구하고 인젝터 보정이 원체 좋으니까 그냥 타는 거예요. 대신 진동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밸브를 맞았으면 무조건 밸브 교환해야 돼. 내시경 보면 밸브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보고. 오 똑똑하네. 그거 보면 바로 때렸으면 어쨌든 타이밍 넘은 거잖아. 역시 사람이 많아야 돼. 내 하나의 머리로는 안 돌아가. 근데 만약에 안 때렸으면 이 상태로 그대로 조립해서 덮으면 개꿀인 거지. 근데 그럴 리 없을 것 같아. 멀쩡한 차가 타이밍이 갑자기 넘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지가 BMW도 아니고. 응? 일단 한번 타이밍 먼저 보자고. 머세데스 벤츠. 벤츠 차는 벤츠지. 이게 뭐야? 깨진 거야? 뭔가 좀 싸해? 여기 이렇게 닿은 적이잖아 이거. 두들겨 맞은 것 같지 않아? 이거? 네 여기 끝은. 개꿀이 아니었어. 저기 매장이 원래 호락호락한 매장이 아니야. 그래 이게 안 맞고서 부러진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혹시 말이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나나 해서 절대 제일 여자가 그러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네. 잘 사는 적이 있었어, 내가? 착각만큼 들어갔지. 그냥 묻지마 보면은 하지 마세요. 벤츠가 타고 싶었어요. 타고 나서 휠 보관하고 한판 싹 내놓으면 한 1년은 또 타지 않을까? 가을이 오기 전에 탈까? 난 벤츠 오더다. 나는 벤츠 오너다. 그 야노드에 나오잖아. 박살났으면 똥치지. 똥치지.